안녕 이쁜씨들. 오늘 티셔츠 예쁘죠? 오늘은 뷰티반드 아시아라는 행사에 대해 아주 짧은 자기소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림을 전공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작업은 하고 있고 아무래도 메이크업과 이런 색감, 질감을 본다는 면에서 그리고 또 약간 메이크업도 약간 상상과 환상의 세계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림 그리는 거랑 되게 다르지 않은 일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냥 종이나 뭐 캔버스에 그리는 거랑 다르게 그 사람 고유의 개성이나 예쁜 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가지고 메이크업 한다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데일리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 물론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우선 팀모 정도 가벼운 걸로 베이스를 깔고 크림 타입, 섀도우, 블러셔, 그리고 마스카라, 뷰러 한 다음에 컨실러하고 컬러 립밤 이렇게 부드러운 클렌저, 순한 클렌저 쓰는 거 좋아하고 이거 다 써서 이렇게 잘라서 썼어요. 이솔 제품 굉장히 좋아요. 무향에다가 색소 같은 게 안 들어있어서 물기가 조금 있을 때 발라서 보습도 해주고 머리카락도 긴 거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같은 창작 활동이고 비슷한 맥락에 있는 일이지만 그림 그리다 보면 외롭고 되게 갑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하는 거는 그자 분들이랑 그때그때 재밌게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궁극적으로 제가 유튜브나 블로깅 하는 이유랑 같은 것 같아요. 더 많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랑 예쁜 것들을 나누고 싶고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개성이나 그림 같은 걸 담아서 뭐 뷰티 관련한 상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늙어서라도 있으면 좋겠어요.